혹시 오늘 시간 좀 있으십니까? 의논 드릴 일이 있습니다. 예, 그럼 이따 거기서 뵙겠습니다. 고모, 오늘 차 보러 가기로 한 거 맞죠? 네, 설거지 제가 할 테니까 언니 밥 먹고 얼른 준비하세요. 당신 말이야, 운전한 지 꽤 됐잖아. 그러니까 뭐 나한테 다시 뭐 연수라도 좀 받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? 응? 이보세요, 청과장님. 당신 운전 연수 시켜준 사람이 나거든요. 그 면허증도 당신보다 훨씬 먼저 땄거든요. 허기 그때 애미가 명관이 운전 연수 시키다가 부부싸움 나가지고 그때도 이혼을 뻔했다. 아버님도 기억나시죠? 저 이 사람이 그렇게 타고난 길치인지 몰랐다니까요. 그랬나? 주희야, 너도 차 사러 같이 갈래? 아니, 난 그냥 공부나 할래. 잘 먹었습니다. 아니, 주희, 쟤 무리하는 거 아니야? 그게요. 누가 보면 재수생인 줄 알겠어요. 안녕하십니까. 어디 가십니까? 차 좀 사려고 보러 가는 중이야. 얼굴이 상했네. 많이 힘들지? 전 괜찮습니다. 누나는 괜찮습니까? 견뎌보려고 노력 중인 것 같아. 저 때문에 1층 아저씨 아주머니 속 많이 상하셨을 텐데 더 이상은 누나가 걱정 안 끼쳤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가면 길 안 막힐까요? 안녕하십니까? 그래. 오랜만이다. 언니, 늦겠어요. 얼른 가죠. 철룡아, 또 보자. 삼촌께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나왔니? 운동하러 나간다고 했어. 진짜 피곤해 죽겠네. 사랑 싸움 좀 적당히 하지. 늦겠다. 우리도 얼른 가자. 응. 가자. 멋지다. 고모, 진짜 이 차 사면 나도 빌려줄 거예요? 그럼요. 언니랑 같이 타려고 사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. 우리 집에서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은 역시 고모밖에 없어요. 안 그래도 주희 때문에 내 속이 말이 아니었는데 주희는 별말 없어요? 네. 그게 뭐 정리가 하루아침에 되겠어요. 그래도 마음 다잡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. 아까 철룡이는 뭐래요? 우리 원망 안 해요? 원망은요. 오히려 자기 때문에 속 많이 상했을 거라면서 언니 오빠 걱정하더라고요. 철룡이가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? 네, 진짜 그랬다니까요. 철룡이 정말 보면 볼수록 괜찮은 애 같아요. 이쁘네요, 이거. 너 지금 어디야? 나 좀 만나. 나 좀 가봐야 되겠어요. 형님께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? 아니에요. 권우기가 오빠 다치게 만든 그 사람 알아봤나 봐.